들어오시고 계시네요. 안녕. 반가워요. 반가워요. 어떻게 들어야 되지? 아, 네, 이거 고정하세요, 이렇게. 여러분, 안녕하세요. 괜찮게 보이나요? 갑작스럽게 김. 예. V앱이라고 할 수 있죠. 인더카입니다. 인더카. 저희는 지금 차 안에 있는데요. 제가 댓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아니, 그 갈 곳을 잃은 손 뭐지? 아니고. 찬영이 V앱 진짜 오랜만인가요? 맞아요, 진짜 오랜만이에요. 디아나를 만나기 위한 준비. 나 학원 가는 중인데 오빠를 따갔네. 어? 저희도 학원 가는 중인데. 저도 학원 가는 중인데. 지금은, 왜 이렇게 예뻐? 지금은 이동 중이랍니다. 보고 싶었다고. 저희는 오늘 이제 도착하면 마무리되는 네 기간제 V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동 중이에요. 블랙옥이다. 맞습니다. 오늘도 역시 코로나 검사 갖고 왔어. 너무 아파. 그게 엄청 아플 때는 되게 아프더라고. 하는데 오랜만에 비밀 크런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비밀이에요. 스케줄 수고했어. 네, 나가는 거 아니고 들어오는 겁니다. Today is my birthday. Happy birthday. Happy birthday. Happy birthday. You look handsome. Oh, thank you. Come back when? Maybe I don't know. 근데 우리 진짜 이렇게 하면 너무 어둡게 보이나 지금? 저희 너무 그렇지 않을까요? 귀신처럼 보이나요? 밝으려고 좀 뒤에 있어야 되나? 찬영이 오늘 짱 예쁘네. 찬영이는 그냥 평소에도 예쁘잖아. 감사합니다. 밥 먹었습니까? 밥을 아직 안 먹었어요. 이제 먹을 거예요. 뭐 먹을 거냐면 아직 안 정했어요. 비밀. 둘 다 저승사자 같대요. 잡아갑니다. 뒤 형도 뒤로 와봐요. 이렇게 제 헤드폰 들어서. 이러면 우리가 댓글이 너무 안 보이는데? 그 휴대폰을 갖고 오면 되지. 아, 오케이. 블랙 앤 화이트 감사해요. 잡아주라. 디아나 잡으러 왔습니다. 맞아요. 지금 디아나 잡으러 가고 있어요. 디아나 뭐 잘못했어요? 뭐야? 뭔 소리야 이게? 움직일 때마다 아 핸드폰이 움직일 때 그 막 들으니까 막 슬슬 소리 나나 봐. 헐. 내 핸드폰이 그렇군. 근데 내 핸드폰도 그래. 맞아요. 오늘 날씨 짱 춥다고. 맞아요. 근데 날씨가 또 갑자기 추워졌다가. 근데 진짜 토요일부터 진짜 추워지는 거 알죠, 여러분들? 네, 여러분 토요일부터 네 따뜻하게 온도가 다니세요. 온도가 한 자릿수에 떨어지더라고. 이제 여름 다 갔어.
지금 봐봐요. 16시인데 이렇게 어둡습니다. 이거 끄잖아요? 진짜 안 꺼져. 오! 이렇게 돼요. 이 정도로 어두워. 이 정도로 어둡다. 깜짝 놀랐네. 그니까 다들 감기 안 걸리게 따뜻하게 입고 다니라 는 말입니다. 그리고 맞아요. 이제 가을이 잘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이 그럼 가을 아니고 뭐예요? 지금은 여울. 어? 예? 여울. 여울아. 여울아. 우리 성 성우? 성우 어디 갔어? 지금 간 겨울이야. 찬영이가 그렇다면 그런 거야. 오케이. 맞아. 트윈스? 트윈스? Yes. 응? 김현욱. 야, 그럼 네가 지찬영이 나를 김현욱으로 만들어. I'm 지찬영. I'm 김현욱. 어? 그러면은 다시 떨어지는데. 지찬영. 어? 근데 뭔가 좀 멋있는 지찬영. 성지가 멋있어 이름이. 멀미 안 나냐고요? 멀미가 제 원래 현욱이 형 멀미 잘 안 하죠 원래. 전 많이는 안 하죠. 저는 멀미 되게 잘하는 편인데 네. 이상하게 오늘 잘 안 나네요. 디아나를 보기 위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잘 안 나네요. 근데 현욱이 형 멀미 저번에 하는 거 봤던 거 같은데. 저 이거 머슬 풀었을지 모르겠지만 김찬영이 한때 와 설마 그거예요? 젖은 머리? 네네네. 한창 젖은 머리 할 때였는데 네. 그때 제가 찬영이 뒷자리에 앉았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젖은 머리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무스라는 걸 써요. 그 헤어 제품인데 그, 네, 무슨 젤같이 네, 젖어 보이게 그거를 이제 쓰는 건데 아 젖은 머리 하려면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그런 거를. 네 맞아요. 근데 그 냄새가 근데 이제 그때가 청담동에서 이제 그 일산까지 가야 되는 거였는데 네. 와 뒤에 거의 한 시간 정도 앉아 있으니까 힘들더라고. 아 맞아요 물도 뿌려요. 예 네, 맞아요 물도 뿌려요. 네 물도 근데 물 뿌리면 금방 말라가지고 무대 올라가기 전에 뿌려요. 다들 뭐 하고 있었나요 디아나 여러분들? 뭐 하고 계셨나요? 아! 제 비퍼 지금 갔어요? VM에서 만나요 하고 왔는데 잠시만 없던 멀미도 생각했다. 참. 맞습니다. 그게 진짜 아까 그 뭐라 해야 되지? 그 느끼한 냄새. 아 뭐라 해야 돼? 그 약간 소굴렁거리는 냄새. 냄새 자체가 그래요. 근데 또 잠깐 맡으면 괜찮다? 응. 약간 어? 야 냄새 좋다 약간 이런. 계속 맡으면? 이런 거지. 약간 향수를 뿌리고 계속 코에 대고 있는 느낌. 제가 잘 댓글이 안 보이는데 뭐라고 하신 거? 멀미나는 냄새?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네. 근데 약간 향수 냄새도 뭔가 많이 맡으면 멀미나잖아요. 맞아 맞아. 그런 느낌. 그런 거지. 네. 그러니까 독하진 않은데 독해요. 독해. 자꾸 맡은. 아 맞아요. 헤어 제품의 그 특유의 향. 맞아 맞아. 아니 그러면 찬영이는 무대하면서 소굴렁거리는 거잖아. 아니에요. 저한테는 안 나요. 남에게만 나는 그런가? 뭐야? 아 근데 가끔 나는데 그냥 뭐 가끔 나요. 가끔 머리 이렇게 막 춤출 때 머리 이렇게 흔들면 가끔
이렇게 또 썰이 풀어지는군. 다들 이제 점심 시간이래. 저녁은 드셨나요? 지금 6시 17분이니까 애매한 시간이에요. 드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 아직 안 드신 분들도. 제가 아까 오전 10시에 비퍼 보내면서 맞점해요 이랬는데 2시간 전에. 저녁 드셨나요 여러분? 샤브샤브 먹을 예정이에요. 와우. 와 샤브샤브. 아직 못 먹었어요. 점액추 플리즈. 점액추 해달래요. 찬영이가 해주시죠. 그럼 지금 점액추는 다이어트를 만약 하시는 분들이라면 샐러드를 드셔야 되고요. 아니라면 마라탕. 진짜 마라 크런치야. 맨날 마라탕에 마라탕이 꼬바로 이렇게 해가지고 먹고 싶다. 사실 제가 먹고 싶은 거 많은 거예요. 나 아까 아침부터 계속 그랬어. 네, 마라탕 먹고 싶어. 아 오늘 마라탕인데 이러면서. 아픔 하셨죠? 아니요. 아니 해보세요. 안 했어요. 아니 아픔했잖아요. 안 했어. 카메라 돌리고 아픔했잖아요. 안 했어. 안 했어. 사실 제가 어제 밤을 잘 못 잤어요. 잠을. 왠지 알아요? 말해도 되나? 아니 근데 이건 조금 그렇긴 한데 지금 이제 하나만 말씀드리려면 지금 저희 숙소에 뭔가 잘못됐다. 아 진짜 전쟁을 치렀어요. 진짜 어제. 아 이게 사실 모기가 많은 시즌이 아니잖아요 요즘이. 아 요즘 모기 많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모기가 좀 많으신 편인가요 집에? 왜냐면 저희 숙소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 모기 친구들이 따뜻해서 그런지 뭔가 많이 들어오나 봐요. 진짜 모기 요즘 있대요. 아 요즘 모기 있는구나. 아니 지금 아니야 지금 모기 시즌이야. 와. 아 그래? 와 모기 진짜 와 어제 와 어제 상상만 해도 싫어. 아직 하나도 잡았는데 끝이 없는 거예요 어제. 그래서 모기 한 사야겠다. 아 이거 제가 그 어저께 일찍 잠에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오전 10시쯤 잠들어가지고 일찍 깼는데 새벽쯤에 깼어요. 새벽 3시에. 그래서 이제 그 모기에 물려가지고 간지러워서 깼는데 그래서 아 진짜 이놈의 모기들 하고 이렇게 잡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옆방을 쾅 했는데 그 옆에서도 쾅 쾅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3시 30분인데 얘네 안 자? 이러고 봤는데 저희 와 같이 모기 잡고 있었다. 던전이죠 던전. 와 진짜 와 너무 힘들었어. 형이랑 나랑 아 진짜로 어제 전쟁했어. 전쟁 그렇게 그냥 그 매일매일마다 꽁트를 시트콤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근데 요즘 목이 약간 비실비실 하잖아 진짜. 근데 어제 아 모르겠어요 이게 뭘 먹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피를 먹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진짜 와 날쌔요. 아 진짜 이게 이렇게 잡으려면 요때쯤 날아가요. 아 진짜 진화하는 거 아니야? 아 그리고 이게 모기가 잡기 힘든 위치에 있어요. 이 모서리와 모서리 사이의 틈. 그래 모기를 잡기 쉽다면 모기가 아니지. 맞지. 모기는 잡기 어려워야 모기지. 그 자국 막 피 나오지 않아? 맞아요. 그래서 하품을 했던 자의 변명입니다. 아예 하품 안 했습니다. 하품했잖아요. 하품 안 했어요. 그래서 잠에 어제 제대로 못 잤다 변명하면서 아니요. 모기 얘기로 온 거잖아요. 아니요. 하품 안 합니다 여러분. 찬영이의 마음 잘 알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뭘 먹고 있냐면요
링디제로를 마시고 있습니다. 제가 그 비퍼에서도 말했듯이 링디제로 링디제로를 대량 구매를 해가지고 맞아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럼 하품할 수도 있지. 하품 안 했다니까요. 증거 있어요? 아니 내가 봤는데 뭐 어, 저도 오늘 먹었어요, 우리. 찬영아 하품했던 V앱 다 찾아와. 없어요. 없어요. 뻔뻔하기까지 이거, 이거. 만약에 있다면 이 요즘 이게 시대가 좋아서 이 편집으로 이게 입을 벌리게 만들었어. 아, 그러니까 그런 거야 이제. 아 안녕하세요 할 때 이제 아 해가지고 멈춰가지고 이게, 느리게 이렇게 천천히 아 링티제로 분말도 있대요. 맞아요. 원래 뭐... 원래 분말이 원 먼저 아, 나왔어. 그래요? 몰랐네. 당신의 취미는 무엇입니까? 요즘은 요즘 뭔데요? 형 취미 뭔데요? 저의 취미요? 저 요즘 춤추기요. 특기긴 한데 취미. 그건 직업이잖아요, 직업. 원래는 춤추기였는데 이제 직업이 됐죠. 취미 모기 잡기? 그 모기 잡기는 생존 본능이라고 할 수 있죠. 현웅 오빠 귀엽게 왜 손을 그러고 있어? 네? 어. 아 그때 생각나세요? 제가 비퍼로 아 제가 그 뭐라 그랬어요 그때? 에? 링피트라 한 거 같은데 그 뭔 그 뭔지 닌텐도 스위치 그 링피트. 링피트요? 어 그게 갑자기 생각나서 그건 줄 알았어요 전. 아니 제가 그때 그 추천해줬거든요 찬영한테. 나 인생 음료라고 인생 음료 찾았다고 너도 먹어봐 이랬는데 너가 너무 맛있었게 먹었잖아. 네. 근데 그 디아나 분들이 알려줬어 대체 뭐냐고. 아무리 쳐도 나오지 않는 게 있는데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 대체 뭡니까? 이래가지고 엥? 링티제로를 말하는 건가? 이랬는데 인피스는 뭐야? 링피스라고도 안 하고 인피스라고 그랬어? 아 인피스라고 그랬어요? 아닌데? 아니, 쿨피스랑 뭐랑 헷갈린 거야? 아니야 아니야 나 링피트랑 링피스 인피스 아 뭐야? 나 뭐라 했지? 나 인피트라 했나? 근데 디아나 분들이 결론에 도달했어. 이건 링티제로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링피스, 링피트, 링피트, 링티제로? 아, 쥐구멍 다음 커버 뭔지 미리 말씀드릴까요? 말씀드려야 되나? 아, 오케이. 더 스포죠. 그만. 이번에는 네 그 아이스티 말고 여기까지. 뭐야? 나 진짜 몰라. 아이스티 말고 아이스티 말고 아메리카노? 아니 아메리카노. 찬영이 현욱의 스벅 메뉴 추천받아요. 나 그거 좋아하는데 그 까먹었다. 돌체라떼인가? 헐 딱 기다림. 진짜 찾다가 이건 링티일 수밖에 없다. 아 그니까요. 쥐구멍 스퍼도 안 돼? 안 됩니다! 운동 가기 너무 싫은데 V앱 끝까지 해주세요. 그 아쉽게도 3분 2분 뒤에 도착할 것 같은데. 쌍꺼풀 현욱이 운동이랑 비슷한데? 돈월이 살고 재밌다고. 완전 꿀잼. 아니 저도 봤거든요. 우리 딜란이 우리 막내 딜란구가 나오기 때문에
분월이 살구가 진짜 그 생각보다 너무 재밌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아 내가 그러니까 타깃층이 나는 아니겠다. 그래서 솔직하게 말하면 약간 뭐 너무 이제 어린 친구들이 보는 거겠지 약간 이런 마음이었어요 처음에. 그래서 그냥 아 이렇게 좀 보려고 UTT 그 아, OPT 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네 어쨌든 그 볼 수 있는 데가 있어요. 네 그 네 TVING가 있어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이제 보는데 처음에는 어떻게 나왔나 딜라니가 궁금하니까 이제 보다가 그 스토리에 매료돼가지고 저도 모르게 네 저도 모르게 계속 정주행했다. 그거 나 저 그거 종이 반으로 착 찌면 우리 데이트 아직 반밖에 못한 거다. 하여튼 그랬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여러분. 미안해 여러분들 잠깐이지만 같이 있었다고 해서 고맙고요. 입만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 안녕 안녕 들어갈게요. 안녕 안녕 맛저녁해요. 맛있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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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안녕, 안녕.